전기통 TV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건설연 뉴스 히트랩 딱 3분만 들어보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신남방국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홍수 예측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 및 우기 집중호우 발생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신남방국가의 경우 우기인 5월에서 9월에 연강 수량의 약 90%의 강우가 집중되는 데다 연강 우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며 우기 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잦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측 기술의 미흡 적정 홍수 예측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한 일들인데요. 현재 홍수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측 기술 개량 및 실증화를 통한 실무 적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맞춤형 건설 기술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신남방국가 기후변화 대응 홍수 예측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하였습니다. 홍수 시 도시 지역 주요 도로, 교량, 주차장 등에서의 홍수 범람 수위 측정을 위한 침수 관제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의 수요 기반 기술 사업화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침수관제 시스템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선 내수 침수 모니터링 스마트 복잡함 및 침수관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일반 국민 대상 홍수 침수심 정보 제공으로 재저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스마트 복잡판이란 내수 침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 인프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비이며 내수 침수를 모니터링합니다. 스마트 복잡판은 저항식과 레이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항식의 경우 복잡판 안쪽에 일정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여 저항값을 바탕으로 수위를 측정하는 반면 레이저식의 경우 복잡판 안쪽에 부력제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거리를 바탕으로 수위를 측정합니다. 스마트 복잡판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측정하여 이를 10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내어 10분 자료를 표출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태양전 열판 이용 시 10분 자료 관측 54일 전원 무공급 운영이 가능한데요. 저전력 소비 전력 모듈 개선으로 배터리와 태양전 열판 관측함을 소형화하였고 유지 보수에 용이한 분리형 본체를 개선하였습니다. 분리형 본체라는 것은 복잡한 본체가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0cm 단위의 분리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본체 안에 센서가 있고 센서 전기판을 방수 처리하여 몰딩하고 최종적으로 본체를 완성하였습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일체형의 경우 어느 한 센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체 자체를 교체해야 하지만 30cm 분리형의 경우 해당 부분만 교체하게 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이 저감됩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홍수 예측 기술을 시스템화하였습니다. 학습을 통해 입력과 출력 관계 절차 모두를 조절하여 특정 입력에 해당되는 특정 결과를 기계 스스로가 선택하는 딥러닝 LSTM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만들어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홍수 예측 시스템, 라오스를 넘어 신남방국가의 재해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